车票都贴好了，嗯，贴好了。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하나하나 하는 일마다 우리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나라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안보 파탄이요, 경제 파탄이요, 상권 파탄이요, 국민들은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들인데, 그래도 독야 청청하리라 하면서 혼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정부가 바로 국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정부는 바로 무능 정부입니다. 그래서 무능 정부를 규탄하고 또 무능 정부의 실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 본부인 국본과 그리고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인 무기총과 그리고 지만원 박사님이 이끄시는 시스템 클럽과 이들의 후원으로 오늘 북한 남침로를 열어주고 있는 대한민국 전방 현장 기획 취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선구자 방송과 그리고 봉주루 방송이 합동으로 기획 취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신소걸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보 파탄이요, 경제 파탄이요, 거기다가 상권 파탄이요, 거기다가 무능 정부입니다. 대기업을 압박하고 그리고 드루킹 사건 등을 통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뿐만 아니라 파격적으로 이 최저임금제를 올려놓는 바람에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더니 이젠 남북회담을 빌미로 퍼주기를 위해서 온갖 신경을 거기다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천정부지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놔서 국민들은 전부 지금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이 나라가 큰일 납니다.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이젠 국민들이 일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불구경하듯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있을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그냥 죽습니다. 이 나라는 마치 냄비 속에 서서히 끓고 있는 개구리 모양으로 이 국민들은 어느 순간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 나라는 절대로 남의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하겠다고 일어서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하면서 외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 하는 것 좀 보십시오. 안기부 국내 활동을 해체했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기무지 GP 이 군 GP를 철수했습니다. 북의 유류 공급에다가 북에서 석탄을 밀수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까지 대줍니다. 그뿐
뿐만이 아니라 북에 고속도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납득이 갑니까, 이게? 전쟁 발발 시 북쪽에 대량 무기 남쪽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쳐들어왔다면 그냥 몇 시간 내에 서울,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북의 철도 지원, 이것 또한 대량 무기를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길을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군 복무를 보시죠. 북한은 9년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것도 줄여서 1년 6개월 해병대 대폭 감소하고 3군 사령부를 해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에 국군 장군들을 대폭 줄여서 전쟁 억제력을 이걸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원전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공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으로 발전을 하는 화력발전소를 이렇게 증설하려고 합니다. 독소조항 투성인 이 독소투성인 태양광 발전소를 보십시오. 태양광 발전 이거 재앙이 여러분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그 비가 그렇게 왔을 때 태양광 모두가 전부 폭삭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걸 취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 꼴로 돼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도입과 이거 시공으로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방어부역을 이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이거 시간을 벌어야 후방에서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것 아닙니까? 이 방어벽을 곳곳이 전부 다 파괴를 하고 이걸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에? 그것뿐입니까? 공기부양정이 이제 한강 저 하구를 통해서 쌀쌀같이 달려올 것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철책을 전부 다 박아놨습니다. 또 동해안, 서해안에 전부 다 철책을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와서는 이걸 전부 다 뽑아놨습니다. 공기부양정 그게 삽시간에 한밤중에 싹 돌아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갔다가 이걸 삽시간에 점령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은 자다가 이건 뭐 완전히 대항할 길도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걸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위중한 줄 아십니까? 위태로운 줄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이걸 전부 막으셔야 됩니다. 저 혼자 막을 수도 없습니다. 태극기를 든 일부 세력 그들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일어나지라면 이 나라 망가집니다. 3시간에 몇 시간 내에 장담하건대 불과 3시간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락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계실 겁니까? 제 뒤로 저 보이는 저 다리가 있습니다. 저 다리는 여기 주민들 얘기 들으니까 무슨 도깨다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듣기는 제가 배우기는 저게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온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저걸 임진강 철교라고 하더라고요. 저 임진강 철교가 그 제 뒤에 보입니다. 그리고 목조로 이렇게 된 다리가 제 뒤에 바로 있습니다. 그 다리가 뭐냐? 이게 자유의 다리라고 합니다.
하루 세 차례 저 임진강 다리를 통해서 민통선 쪽으로 세 차례 왕래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나라가 철도가 지금 저렇게 왕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나라가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태극기를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지켰으며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살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은 당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이걸 수출했습니다. 우리 한국 공장에서는 와이셔츠를 만들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월남전을 비롯해서 국가의 우공자들은 거기서 돈을 벌어다가 고속도로를 왔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리고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피땀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 차례차례 보여드리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왕경주 한번 저쪽 상황을 한번 그렇게 보시죠. 내 동전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내 뒤에서 잡으면 내 대머리밖에 안 나올 텐데. 이야, 생생하게 보이네. 어떤 장면들이 보이나요? 지금 우선 여기 목조 다리에 보니까 이게 자유의 다리라고 그러네요. 예, 예. 거기 보니까 기대지 마세요 하는 것이 패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는 눈으로는 잘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망원경으로 보니까 건너편 민통선 안쪽 북한 땅 여기 봉우리 올라온 산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쪽에서부터 쭉 임진강을 쭉 한번 좀 저기 보니까 무슨 빨갛게 하얗게 풍선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건 아마 고압선을 표시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가 저 너머가 그 민통선 저쪽인 것 같은데 아주 산이 온통 빨갛네 거긴. 민둥산입니까? 예? 북한산이네요. 북한 쪽. 예, 예. 그 나무가 없어요, 아주. 황토뿐이야. 예, 그럼 북한산입니다. 예, 예. 북한 쪽. 북한 쪽의 산이죠. 네. 예. 그 뭐, 완전히, 이건, 아휴, 우리 여기는 산림이 이렇게 우거져 있잖아요. 저기는 새빨갛네. 응? 예. 그리고 여기 임진강 철교. 여기 보니까 철교는 지금 다니는 것이 예,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세 번씩 왕래를 한다고 그러더니 다니는 흔적이 지금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 오른쪽에 끊어진 철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끊어진 철교가 보이네요. 예, 이쪽으로 예. 지금 그 철마가 있던데 예. 여기서 계속 예전에는 좀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죠. 예, 철마는 달리고 싶다. 예. 철교. 아하하하. 그게 보입니다. 그 앞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 옛날에 다녔던 6.25 전에 다녔던 그 철교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다리 저것은 아마 6.25 이후에 지금 뺑뺑 하는 거 보니까 기차가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철교를 통해서. 여기 예. 그러더니 그게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고. 예예예. 임진강역. 예. 임진강역을 지나서 우리가 와 있죠 지금. 예.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임진각입니다. 임진각. 예, 임진각. 여기는 임진강 철교. 임진각 전망대요. 예예예. 예, 예. 지금 그 앞에 보이는 그 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이게 임진강이죠? 네 맞습니다. 임진강. 임진강 양쪽으로 그 철조망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나는.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나요? 예, 바로 앞에. 예. 바로 앞쪽에. 예.
그거 다 허른 거 아니야? 네, 거기 왼쪽에 지금 보이죠? 쫙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왼쪽에 저쪽은 보이네요. 예, 예, 예. 아, 이제 종료가 됐나 보죠? 네, 다 됐어요. 네. 네. 아, 참. 어떻게 좋아, 그러니. 이건 뭐예요, 이 밑에, 요거는? 임진강, 이렇게 썼는데, 요게, 뭐라고 썼어요? 난, 그렇죠. 아, 망향. 뭐라고 글씨를 썼는데? 아니야, 망향이라고 쓴 것도 아닌데. 한글로 쓴 것 같은데. 한문으로 쓰여져 있네. 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저기 빨간 지붕이 보이는 저게. 네. 북한 지역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까? 네. 민통선은 저쪽 안으로 들어가서 있고, 예. 요거는 한국 땅이에요. 아, 한국 땅? 평화의 종문입니다. 예. 평화의 종문. 아하, 아, 저기는 한국 땅입니까? 예, 그렇죠. 건너가면은? 예, 예. 아. 근데 민통선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 저쪽 빨간 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봉주로 방송하고 선구자 방송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걸 가는 곳마다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나훈아 씨 노래인가요, 저게? 아니, 저 서른도에. 아, 서른도. 잃어버린 30년. 아, 그렇군요. 예, 잃어버린 30년. 서른도에. 서른도의 노래가 지금 계속 나오네요. 예, 계속 나오네요. 예, 그리고 예. 저 앞에 보이는 강이 예. 임진강입니다. 임진강. 요게 임진강. 근데 이제 실제 여기서는 예. 원래 임진강의 말이죠. 네. 이 지역 말고는 예. 강을 건너면은 다 북한입니다. 아. 여기만 지금 남쪽이거든요. 아, 그래요. 남쪽이라 그러는데 저 밑에 내려가면은 저 밑에서 조산만 넘어가면은 예. 다 북쪽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일단 저기 민통선 안에는 인가 받은 우리 그 남한 주민들 인가 받은 사람들만 이제 왕래를 할 수가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저 하구에다가 철책선을 전부 다 꽂아놓고 공기 부양정 같은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해놨는데 네. 이제 뭐 하구에서 그냥 공기 부양정으로 쫙 들어오고 저 한강 쪽으로 쫙 들어오면 삽시간이면 개 뭐 이제 그 전방 지역으로 좀 들어가면서 네. 어떤 그 대전차 네. 방어 그 벽을 설치해 놨던 그 현장들을 예. 저희가 그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예. 예, 낙석지대라든지 예. 그 하천에 설치되어 있던 예. 용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 세멘 기둥으로 이렇게 그 하천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놓은 그런 부분들도 예.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예, 전방지대에 그 안보가 무너지는 현장을 한번 좀 그러니까 안보를 지금 아주 고의적으로 무너뜨리고 점검을 있어요. 점검을 하러 예.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예. 예. 바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봉주로 방송하고 예. 헌교자 방송이 네, 봉주로 예, 방송 우리 나왔습니다. 저 봉주로 방송 수고하십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헌교자 방송 수고하십니다. 예, 오영 목사님 예. 수고 많이. 아, 저 목사님께서 예. 그 파월 장병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더 이런 현장에서 네. 안내를 해주시는데 네. 의미가 있고 예. 또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예. 또 무기총을 예. 이끄는 대표로서 예.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월남이 망한 것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 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월남 망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더 틀리지 않아. 이 국민들이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지면 큰일 나요. 삽시간에 망거집니다. 예. 어쨌든 그 현장으로 예. 봉주로 방송하고 예.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봉주로 방송 우리 대표님은 태극기 애국 집회 현장에서 네. 아주 가장 많이 수고를 하시고 특별히 매일 밤마다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한 방송을 맞아. 매일 밤마다. 나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예. 독보적인 아이고. 그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방송이라고 이렇게 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바로 봉주로 예. 방송 대표이십니다. 이제, 자, 우리님들 여기는 임진각입니다. 예. 임진각. 예. 임진각 현장이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방으로 올라가면은 예. 또 저기 방호벽. 예. 방어벽 현장도 한번 우리가 가는 도중에 있으면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이 예. 월남이 망했던 그 과정하고 똑같을 테니까 두고 보세요. 예. 지금
이 나라가 가는 길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출발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면서 자, 우리는 이제 단체 카톡방 그리고 밴드의 공연이 전달 연결이 되고 맞습니다. 이게 자유의 다리네, 여기 형. 목조로 된 거. 목조 다리가 네. 자유의 다리로 명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건너오면 이제 자유를 찾는 겁니다. 그 다리를 건너오면. 예,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땅 넘으면 이게 자유의 다리입니다. 곧 땅 넘는 겁니다. 넘으면 그때 구원받고. 그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아이고 참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 됐는지 이 국민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죽는 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나라의 안보를 다른 나라가 지켜줍니까? 안 됩니다. 우린 패망 월남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편의점 가가지고 식수 좀 사갖고. 예. 지금도 생방 나가고 있어요? 예, 예, 나가고. 그러면 그 시간 어떻게? 아, 그냥 뭐, 이래 나가는 걸 그냥 움직이는 걸 보는데. 그래요? 예, 끊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여기 좀 계세요? 예, 망배단이네, 저건. 예, 예. 예. 망배단이네. 예. 예, 여기 좀 예, 계세요? 예, 그렇게. 예, 이게 예. 카메라하고 예. 이 마이크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리가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예, 몇 미터 이내에 계신 분이요. 그래도 관광객은 계속 들어오네요.
여기 공간은요. 그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예. 애청자 여러분들이 한 30여 분 아, 그러세요? 실시간 방송을 지금 보고 있네요. 아이고. 선구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아, 선구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 신속월 목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이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게 귀한 방송을 보고 계신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다가 냄비 속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 신세가 됩니다.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그냥 이 나라가 김정은에게 접수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 나라, 남의 나라가 와서 지켜줘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나라에 이득이 없으면 절대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되느냐?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야 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국민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어디, 이리 좀 와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리 와보세요. 이걸 알려야 되거든요. 이거 알려야 되거든요. 시각하는 것을 네. 알려야 되니까 어르신 이리 와보세요. 저쪽에 양치 괜찮아요. 목사님 개, 아시죠? 예. 네. 저기요. 예. 네. 신석월 목사님.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유명 개그맨. 네. 코미디언 출신.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상이 많이 바뀌셨네요. 예. 아, 그렇죠. 예. 예. 배경을 지금 저기 예. 촬영을 중인데.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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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좀 지금 이랬어요. 상황이 어떤지 도대체 또 알고나 있는 건지 우리 국민들이 그 실상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요. 내가 서울역에서 갔다 왔어. 아, 어제 해복기대가 굉장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옛날하고 다르죠. 예. 예. 그거 보고 가슴이 울컥하는데 예. 나도 태극기 들고 저 흔들고 싶어요. 아. 사실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와서 어저께 서울역에서 한 바퀴 더는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게 큰일이라고요. 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건 다 짜여진 각본에서만 나오지 그렇죠. 현 정치에 대해서는 네. 안 나옵니다. 예, 예. 그게 큰일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을 알고자 하는 거지 네. 왜곡 허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오바돼갖고서 네. 자기네 편의주의로 해갖고서는 네. 모든 정보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네들만 모르고 우리 네. 국민은 알아도 거기다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선구자 방송하고 봉주루 방송이 나와서 말씀하셨죠. 예. 전방에 예. 지금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전 방어선들이 그 벽이 네. 설치가 돼 있던 부분들을 지금 허물고 아,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죠. 모르시죠. 이걸 그러니까 이건 방송에서 이걸 허질 않아요. 모르죠. 우리는 눈뜬 장님이에요. 네. 지금 현 정부한테 눈뜬 장님이에요. 왜 우리 전방 가다 보면 콘크리트 건물로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그걸 폭파시키면. 그 내려앉게요. 그 그렇죠. 그러면 탱크가 못 온단 말이에요. 지연시키는 거죠. 많이 설치했고요. 아, 방어벽을 만들어버렸고요. 예, 예, 예. 그걸 지금 헐어버리고 있어요. 거의 다. 세력들이 지금 이제 한타 날려고 치네요. 예, 진짜. 예, 예.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됐으면은 정치 자리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뻐합니다. 예. 이뻐하는데 지금 현 정부 흘러가는 거 보면은. 진짜 답답하고 문재인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왜 대통령이 돼갖고 저 나라를 갖다 이렇게 망치나 싶어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편견 알죠. 거 아시죠? 예,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하고 문재인, DNA가 다른 거 문재인 인종석에는 완전히 빨갱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동생이 여기 있어서 지금 약간 저기 일행이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좋은 시간 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예. 봉지루 방송하고 선구자 방송입니다. 예. 예. 이제 이동을 할까요? 예. 차로? 예, 예. 이동을 하시죠. 자, 끝나주세요. 아, 참. 이게 국민의 소리입니다. 저, 부인 한 분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국민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줄기차게 달려가는데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될 이도 없지만 국민적인 저하 운동이 일어나서 문재인 진짜 저러다가 죽게 됩니다. 큰일 나요. 뭐 죽는 거 걱정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국민들이 죽을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을 난 뭐라고 그러냐? 멍민들이라고 합니다. 멍민. 멍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멍청한 국민. 아, 멍민. 세상에 저걸 물개박스 치면서 대통령으로 세워놨으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건가? 멍민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예, 뭐 대통령이 된 것은 뭐 굉장히 그동안 예, 부정에 의해서 되었다는 얘기가 또 증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이후에 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그 국민들이 더 문제고 기독교계도 문제입니다. 기독교계가 들고 일어서야지요. 어? 참가. 예. 아이고, 참. 앞에다 설치를 하셔야죠. 네. 그거. 대한민국 정치력이 얼마나 좋아? 멍민들 데리고 세상에 거짓말로 잠깐만요. 이거 어디 트럭? 예예. 글쎄요? 아, 그러면은, 예. 우리가요, 다 됐으니까, 일단 걸로 가야 돼. 예. 금천 파주, 그죠? 예, 파주 금천으로 가야 돼. 아까 어떤 길로 가 들어가야 돼. 아, 그래? 예. 그럼, 거기 내 가방을 주셔야겠는데, 예. 거기 전화가 있으니까, 예. 민총장이 내 전화한테. 20분 전이기 때문에요. 예, 빨리. 예, 그쪽으로, 곧바로. 한 20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면서 목사님께서, 예. 건강의 말씀을 막아놔. 임진각은 여기도 막혔습니다. 막혔네. 임진각은요 휴가니까 오는 날이. 아 휴가지. 아까 조금 있었는데 하나 풀어줬던데. 요 하나 풀어줬었는데. 이리 돌아서 나가라고 그러는 건가? 나가는 그 곳이 있는 저쪽에 있으면 주차장. 예. 저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예. 자, 우선 여기 문재인 정부는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입니다, 이게. 나 가만히 보면 그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대모만 하던 사람들이 아니, 듣고 배운 게 뭐가 있어? 응? 그냥 말만 맥히면은 적폐청산이야, 어떻게 된 게. 말만 맥히면 그냥 박근혜 잘못이고 이명박 잘못이고 아파트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뛰는데도 그 민주당 누가 그랬어 그거? 이철이요. 참 웃기고
일이 나가시는 건데. 네. 이쪽. 아파트 값이 뛰어도 박근혜 잘못이야. 이런, 지금 그게 언젠데, 어? 새가 빠질 놈들이야. 웃기고 있어들. 말만 맥히면 이명박 박근혜 잘못이래. 말만 맥히면 적폐청산이고. 예, 이제 저희가 임진각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무기청, 그 다음에 지만원 박사의 시스템클럽 후원으로 봉주 방송과 선고자 방송이 기획 취재에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또 우리 신속을 월남전 참전하셨던 신석월 목사님께서 전방 실황을 여러분들에게 또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지금 이 사회가 태망 월남 시절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응? 나라가 망가질래니까 월남 군인들이 총을 개머리판을 어깨에다 거꾸로 메고 그러고 다니더라니까요. 아, 실제로 보셨죠? 아니 나는 거기 3년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인으로 또 들어갔었고. 아, 예. 내가 왜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근데 이 나라가 지금 망가지는 때가 언제부터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평창 과수를 가려면 파주경찰서 가려면 어디로 가느냐. 네, 네. 실례합니다. 파주경찰서를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파주경찰서요? 예. 파주 쪽으로 가세요 그냥. 파주 쪽으로 그냥 가면 돼. 왜 보고 가시면 돼요? 파주병원 파주. 예. 네. 파주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쪽 과장 가면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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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정표 보고 가라네요. 햇빛 앞에 카메라를 세워놓으니까 뜨끈뜨끈 해가지고 자꾸 열이 나는가 봐요. 그래도 잘 나와요. 자, 우리님들 파주입니다. 임진각에서 지금 파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잘 달리죠. 근데 우리 봉주르 방송 대표님은 네. 아까부터 운전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안전하게 천천히 차분하게 오시네요. 이 화면에서는 샥샥 지나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마냐? 50km에서 더 60km 사이네. 저기 저 80km, 100km 그 구간에 구간에서도 60km로 달리시더라고 어때? 우리 시청자 중에서. 해젤이라는 분께서요. 예. 이런 방송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이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느냐면은 평창올림픽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됐을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 순간 그거 전부 다 기획 철저하게 기획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하는 탄핵이었어요. 예. 예, 이건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탄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대한? 거대한 세력이 지금 네, 음모로 예. 이게 하루 이틀에 얼마나,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절벽이었으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 권한으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왜 그거 하나 못 막았냐? 저희들은 왜 그런 자리 있으면서 왜 거기에다가 동조하고 목사가 욕은 못하겠고 참
지랄을 했느냐 이 말이죠. 아휴, 자 출발. 지금 차 안에서, 야, 차 안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화면이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네. 우리 목사님, 예. 그다음에 봉주로, 예. 그다음에 저 뒤에 이제 승부자 조금 뒤에 까맣게 보입니다. 자, 우리 가면서 예. 조금 돼야 되나? 아, 왜 목사님 되네. 안 되네. 아니야. 목사님 쪽으로 해야 됐습니다. 반쪽으로 나오니까요. 예, 예. 아니라 아주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 그래요. 아, 우리 그게 아니고 저희 카메라. 우리는 잘 나와요. 그런데 예. 평창 올림픽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예.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넘어왔어요? 현송오리가 넘어왔잖아요. 예? 현송오리가 넘어오고 그때 또 누가 넘어왔습니까? 김영철이가 넘어왔어요. 예. 아, 김영철이가 이게 누구예요? 천안은 폭침의 배후 인물이고 주도 인물이고 아니 우리 대남 적과 통일을 위해서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했던 이 정책 통인데 그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우리 한국의 곳간이란 곳간 보물창고란 보물창고 무기고란 무기고는 다 열어준 유대나라고 똑같습니다 지금. 예? 그때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죽을 병이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그래서 그를 15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저 바벨론 브로닥 발라단이라고는 무르닥 발라단이라고는 이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죽을 병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가지고 이제 위로를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건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 국가를 한번 이게 뭐 보물 창고란 창고는 전부 다 열어주고 무기고란 무기는 다 열어주었습니다. 이것들이 와서 보고 가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입장입니다. 김영철이 왔을 때, 김여정이 왔을 때, 현송월이 왔을 때, 무기고란 무기고, 보물창고란 보물창고 다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이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SNS에다가 뭐라 썼느냐? 이 나라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납치됐으니 이 나라가 머지않은 장래 이제 평양으로 납치될 것이다. 김정은에게 헌납될 것이다. 이걸 썼습니다. 이래서 이 나라는 이제 앞으로 망하게 된다. 이 국민들이 정신 차리자고. 일로 파주읍인데. 아. 서울 문산. 예, 파주읍은 일로 가네. 아 맞아. 내가 옛날에 여기로 가봤어요. 생각나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썼더니 사방팔방에서 나를 공격을 해대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우리 기독교계 우리 같은 교단 사람도 입다우로 욕을 하더라고요. 어? 당신이 뭐 주제넘게 나라가 평양올림픽으로 뭐 이 접수가 됐느니 어쩌느니 나라가 망하는지 당신이 그래가지고 평창 올림픽이 망했냐? 아, 요 따로 쓴 인간도 있더라니까요. 댓글에. 나 참 별 꼬라지를 다 봤어요. 보세요. 그때부터 나라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에게 그런 댓글 달았던 목사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자고. 나라가 망가지고 나서 그 사람 앞으로도 목회 올 수 있는가? 이건 뭐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인데? 파주로 해놨던데? 일로 제가 옛날에 한번 가본 거. 저기 기사분 있는데 한번 옆에서 물어보죠. 파주경찰서.
기사님, 여기 파주 경찰서 어디로 가죠? 그거는 나가서 저렇게 들고 저 집 찾아서 있는데. 예. 거기서 잠깐 왼쪽 졸로 졸로. 예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이미 그때 우리는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체불명의 한반도기 들고서 거기 가서 뭐 여기서 좌회전 안 되나? 여기 왔다가 돌아서 이렇게 여기서 들어왔다가 다시 해야 돼. 다시 돌아서 아까 저기로. 아휴 참. 좀 우리나라가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에 개구리하고 똑같다고요.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매일 위험한 지금. 그 평화 자꾸 얘기하는데 평화라고 하는 건 이게 인위적인 평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제요 오늘 그 양반도 목사에 저 인천에 예. 메가더 장군 동상 불 지르는 목사가 있어요. 그 맞아 예, 있어요. 그 양반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예. 메가더가 예. 우리 분단의 원흉이다. 내가 더마 인천 산중 작전만 안 했으면은 우리가 통일돼 있을 건데 메가더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다. 무슨 통일을 했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적과 통일을 못했다는 얘기지. 예, 적과 통일 못했다. 그것도 적과 통일을 하던데 어떻게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 아 그런 인간들이 그. 예. 그 양반이 목사예요 목사. 아, 나 진짜 아이고. 아, 통일 그래가 통일됐으면 그 뭐 우리 기독교. 완전 말살 정책 써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찬송 네. 부르고 불 꺼진 냉방에서 기도할 때가 온다니까요. 네. 예. 지금 군인들에 대한 그 정책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평일 일과를 마치고 외출도 자유롭게 시켜준다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죠. 민총장님? 예, 예, 예. 지금 저 거기로 가는 길인데 저 파주경찰서 예? 거기 있어요? 파주경찰서 예예 예. 지금 저 파주경찰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우리 그 시청자들 중에서요 예. 지금 배상수님께서 예. 검문초소에 헌병들도 안 보인다던데요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진짜 난 헌병을 하나밖에 못 봤어. 아니, 아까 검문소 거기. 쪽을 한번 좀 예. 가다 보면서 아 여기는 지금 검문소 없습니다. 여기 없죠, 그냥 지금? 파주 시내니까 네. 검문소가 없고요. 파주 이제 북쪽으로 우리가 네, 여기서 뭐. 자 시청자분들 그 식사를 해야 되니까 아침도들 다 제대로 안 잡수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파주 경찰서 파주 경찰서까지만 지금 네. 가서 일부 방송을 하고 일부 네. 하고요. 네. 식사를 하고 나서 2부에 이제 검문소나 방호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갔다가 초소에 아, 저 거기가 통일 전망대입니다. 거기는 그 군인 한 사람 예. 초병 하나밖에 못 봤어요. 아, 그 친구도 군인 아니에요. 군인 아니고요. 군인 아니요? 예, 군인 아니고 그 군복 입은 개구리복 입은 뭐냐면 공익 근무 요원이에요. 공익. 그러니까 그러고 18개월이라며요 여기가 예. 지금 우리가 예? 18개월이면은 군대 가가지고 PRI 교육만 받다가 끝나 거총 바로 하고 그 훈련은 다 끝난다니까 제식 훈련 몇 개월 하다가 그걸로 끝나 그래가지고 무슨 어떻게 나라를 지키느냐고 쟤네들은 9년씩이에요 9년 예. 어? 9년 동안 칼로 닦은 그 독사 같은 그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나만 오면 천지강사님 먹을 건데 다 뺏기지? 그 목사님 그 월남에서 근무하실 때 있죠? 예.
그 폐망의 모습들을 직감한 적이 그 어느 전부터 이렇게 직감이 되셨어요? 월남이 폐망할 것 같은? 폐망할 것 같은 때가 언제부터냐면은 1970년도쯤 되니까. 아, 이 나라를 망하겠구나. 아, 그러면 월남이 4월 30일 날 폐망했죠? 그는 1973년도에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네. 휴전, 아니, 평화협정이니까 그걸 맺고, 네, 네. 1975년도에. 아, 이 방어벽은 지금 여기. 네, 여기 있네. 있습니다. 네, 여기 방어벽이 있네요. 네. 네. 방어벽은 있고, 더 전방 쪽에. 네. 네, 방어벽. 그런데 1975년도에 이게 공산화가 됐거든요. 월남이. 75년? 예, 예. 근데 벌써 70년대 되니까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예. 부패했다 그랬네요. 예? 부패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허구한 날 자유월남 이 나라가 물러가라고 허구한 날 데모하는 거예요. 월남이 나는 지금 어디 가서 살래 그런다면 나 월남 가서 살고 싶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기후도 좋습니다. 물론 레이닝 시즌 있고 만선 시즌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한 6개월간 그냥 계속 비만 오고 한 6개월은 계속 건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는 삼모작 사모작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관광 자원도 많고 곡창지대이고. 에? 그런데 이 나라를 자유월남을 이걸 물러가라고 허구한 날 데모더라고. 우리나라 촛불 집회하듯 그렇게 됐어요.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죠. 자유월남에서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인 자유월남이 망한 게 그때부터 망하는데 오늘은 불교에서 분신 자살해. 내일은 천주교에서 자살해. 모레는 기독교에서 자살해. 이거 돌아가면서 그냥 사이공 광장에서 우리 나라로 말하면 시청학 광장 같은 데서 허구한 날 매일같이 분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되더라고. 그게 자살한 사건이 그렇게 분신 자살한 사건이 69, 68 그때부터 계속해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되고 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더니 어렵죠. 낮에는 양민이에요. 밤에는 이게 베트콩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우리 군부대 들어와서 열심으로 이 직장 생활하는 군부대 와서도 그 저 군속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밤에는 그게 부시가 돼요. 그러니 우리 작전을 모르겠어. 미군의 작전을 모르겠어. 원래는 그렇게 해서 망하더라고요. 그거 벌써 하는 꼬라지가 개머리판 거꾸로 메고 전시에, 에? 군인들이 그거 다니는 거 보고, 아이고, 이 나라 망했구나. 우리 한국군이 가서 아무리 해주면 뭐예요? 제일 걸작 있어. 한국군에서 그 원호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 주월사령부에 원호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의 충주 비료공장 뭐 이런 데서 대민 그 구호용으로 그 비료 같은 거를 나눠줍니다. 그건 그걸 LSD 그 배에다가 가득가득 실어서가 월남 농민들에게 그걸 나눠줘요. 대민 봉사용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400평에다가 그 배를 심었어. 그 사람들은 1년에 3모작 4모작을 하니까 뭐 곡창지대로 많이는 나와요. 그런데 이거 비료를 나눠주니까 그걸로 쭉 하더니 400평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쌀이 4섬이 나왔다. 400평에서 4가마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나눠준 비료로 농사를 짓고 보니까 1년에 쌀이 8가마가 나왔다 이런다면은,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어렵죠. 400평을 심는 게 아니라 200평만 심고 있어요.
그럼 왜 여기 200평은 왜 놔두고 왜 200평은 심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들이 없을 때는 400평에 심어서 네 가마가 나왔다면은 아니 이제 이 두 가마가 나왔다면은 당신들이 준 비료로 400평을 심었더니 네 가마가 나왔다. 그냥 반은 씌워놓고 반만 심는 거예요. 그 월남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러면 이 나라 이거 망하는데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럼 그래서 아 힘들어서 400평 아, 그 심을 게 뭐 있어? 나오면 되는데 뭐 여덟 가마 힘들게 그럼 예 나라 끊기는데 그러니까 예. 그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습니다. 400평 심던 것은 200평밖에 안 심어. 당신들이 준 비료로 하니까 400평 심는 게 나왔는데 뭐로 400평을 심느냐 200평. 그게 월남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때 우리 파월 장병들이 이 나라 이래서 망하는구나. 그게 사회주의 국가예요. 근데 그것이 심으면 전부 저희 것이 되느냐 안 그래요. 국가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공출해서 전부 가져가고 그리고 국가에서 배급제를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을 맛이 안 나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뭘 얘기를 합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거를 하다가 이게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니까 뭘 합니까? 지금 뭐 국민, 뭐라고 그랬어? 국민 통합? 아, 국민? 국가? 하여튼.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아, 며칠 전에 예, 며칠 전에 했어요. 회의 그거 말이죠. 예예. 아 포용 국가. 아 포용 국가. 예예. 포용 국가론을 또 내시고 있어요. 이런 포용 국가가 돼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전부 포용해가지고 국가가 먹여 살리겠다 이것을 이 소리예요.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 그럼 포용 국가 해가지고 국가 국민들을 국가가 국가가 책임져야지. 그러나 뭘로 먹여 살릴 건데? 국민을 뭘로 먹여 살릴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전부 다 공출로 걷어들여가지고, 그냥 공평하게 국가가 나눠주겠다는 얘기, 배급제로 된다는 얘기, 이게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게 월남입니다, 이게.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 아니, 국가, 국가 포용이라는 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국가가 책임져? 무슨 돈으로 책임질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 어? 온 나라를 전부 다 퍼주기로 해가지고, 복지해가지고, 그게 유럽이 다 망가졌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일 않고 받아가겠다는 놈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아, 포용하려면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 그리고 뭐, 그런 분, 광료들. 다 지금 구속시켜놔놓고 그런 분들 포용해야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가 SNS로 내가 공개적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 대통령이 성공하려면은 넬슨 만델라 같이 포용 정책을 쓰십시오. 어?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고 뭐 이 적폐청산 운운해가지고 뭐 보수 전부 다 감옥 보낸 거 전부 다 석방하고 그래서 탕평 정책을 쓰라는 얘기예요. 예? 어떤 한쪽으로만 쓰지 말고 그래서 나라를 균등하게 이렇게 근데 그걸 SNS에다가 벌써 5월 9일 날 투표했죠. 그러니까 내가 불과 몇 개월 후에 그걸 쓴 적이 있어요. 지금 찾아보면 그게 나옵니다. 문 대통령에게 내가 그 얘기를 분명히 썼습니다. 세상에 적폐청산 정부로 어떻게 되게 털이게 정부야.
맨날 털다가 끝나. 두고 보세요. 적폐청산 본답시고 털이요 모양으로 맨날 털다가 끝날 테니까.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맨날 먼지나 털고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털고 털고 해보라고. 이제 앞으로 유튜브 방송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예, 예, 유튜브도 앉아 참 검열하고 제재하고. 아이고. 예, 그러면은 골치 아프네. 진흙을 움켜 잡아 보세요. 그 진흙이 다 움켜지는 데도 있을 줄 아세요? 손가락 사이도 다 삐지고 나갑니다. 이런 바른 말로는 이제 나 같은 사람 뭘 걸어서 해도 또 하겠지. 아, 내가 뭐 지금 월남에서도 죽을 고비 남기고 살아온 사람이 죽음이 내가 두렵습니까? 나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고 있으니까 나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야. 내가 순교 정신으로 이 얘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계 이런 순교 정신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있느냐. 통탄할 일입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앉아 파주시청 파주경찰서 우리가 목적지인데요. 아, 약 2.4km 남았습니다. 금방입니다.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지? 네, 좌측으로. 아, 참 미치겠어 아주 진짜. 지금 자 우리 그 시청자분들 아 공유하기 전달 좀 눌러주십시오. 공유 전달. 뭐 이 그런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대화하는 장면 보이는데. 기대야.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유에 대한 아 수고하십니다. 김정남 아, 목사님 목. 욕하세요? 아, 목사님 욕하세요. 아, 선구자 봉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성월 목사님, SC님, 봉주 방송 시청자님들의 글을 제가 좀 클로즈업해서 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욕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 뭘 욕? 아, 저놈들 욕. 억제하지 마시고. 욕하고 싶어도 목사가 돼서 욕 못한다고? 아이고, 이 정부 하는 거 보면 참 놀고 누워 계세요. 노시고 계세요. 아, 목사가 놀고 자빠졌다 소리 못하잖아요. 지금도 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진짜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서 인천에 계신 목사님들 진짜 내가 존경합니다. 아, 예. 세상에 어저께 퀴어 축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해서 인천에 계신 목사님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성도들 그 많은 성도님들 전부 모시고 와 가지고 거기 전부 스크랩 짜고서 들어 누웠잖아요. 네. 결국엔 퀴어 축제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가서 그걸 점령해가지고 그냥 누워. 아 그래야지. 예? 천만 천이백만 자랑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고. 어? 근데 서울에서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할 때? 그 옆에다가 무대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찬양 부르고 율동하고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쪽 시청 앞 광장에서도 세상에 애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마이크, 춤추고 잠깐만요. 뭐 마이크 소리 들리냐?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 쉬는데 뭐.
무슨 집회하나? 여기도 무슨 집회하네. 집회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게. 어? 집회하는 마이드야? 영원해. 주민대책위원회네. 능력 없는 시행사 TNT 퇴출 결정. 네. 아, 이게 있네. 개항한 거 후회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하자. 예. 네. 지금 안 해요. 2시. 아. 460m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인천, 이제 우리 서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인천은 스크램을 짜고 그냥 거기 들어 놓았어요. 네. 그 결국엔 못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래. 네. 서울은 어떻게 했느냐. 신청 앞에서 하는데, 대한문 앞에다가 또 무대 차려서 똑같이 춤추고 똑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쟤네들 벌거벗고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나, 이쪽, 율동구 찬양하는 거나, 똑같은 소리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 어? 들어 놓아야지. 아니 그 못하게 아니 원천 봉쇄를 해야지. 그래서 난 인천 기독교 교인들 성도님들하고 인천 목사님들 주도면 미력에 오셔가지고 내 존경한다니까 진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인천 어떤 목사님 보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기획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 나 존경한다고. 잘하셨다고. 예, 잘하셨다고. 그렇게 해야 이게 원천 봉쇄가 되는 거지. 나라 전부 망가뜨리고 퀴어 축제에 나온 애들 가이고 중고등부 그 애들 앞으로 이 나라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 중고등생들이 많이 퀴어 축제에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걔들이 뭘 압니까? 어? 이걸 어른들이 막아야 되고 이걸 기독교계가 막아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뭐 때문에 이러느냐? 이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동성애도 좋다 어쨌든. 남녀평등이라 해야 되는데 성평등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남녀평등하고 성평등은 천지차입니다. 에이 참. 그러니까는 그 결국은 동성애라는 것은 그 뭡니까 그 어떤 굉장한 그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뿐입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을 거부하고. 예? 동성끼리야 동성끼리. 그러니까 동성끼리니까 예. 그거는 굉장한 그 아주 극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마다 네. 성도덕이 무너지면 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렇죠. 예, 로마가 또 그런 그 케이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 성생활을 하는 거는 이게 남성평등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성평등이 근데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끼리도 여자와 여자끼리도 이걸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 그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거 전부 다 법으로 저촉되는 거예요. 단어를 그럴듯하게 아, 그럴듯하죠. 성평등이니까 그럴듯하죠. 예. 그러나 이게 천지차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남성이 성평등이 아니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죠. 그러니까 네.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들어간다고 이제 남성이 이제 여성 그 목욕탕을 들어가도 상관없고 네, 이게 성평등이 됩니다. 이게 다 여기 다 왔습니다. 200m 앞에서 저 앞으로 네. 가는 문양인데 네. 국민을 속여 만든 NAP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가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법무부에서 이게 국민들을 속인 법이에요 이게 이게 망국적인 법입니다 이거 에이 참 성평등을 야, 경찰서 앞에 왔습니다
아, 여기 경찰서요? 네. 아, 예, 경찰서. 여기 앞에 있다고 그러던데.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서 국번에 민중. 여기가 경찰서예요. 그래서 예, 그리 들어가죠. 점심을 하고 네. 이제 2부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겠습니다. 전화해 보세요. 연락처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 맥고원님 피곤하신데 주무시고 또 나중에 또 제 방을 보시고요. 우리 허정수 교사님. 전원이 꺼졌다는데? 맞습니다. 최경수 교사님. 우리 유광열 목사님도 항상 저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 파출소 안, 아, 경찰서 안으로요? 네. 경찰서 안에 있는 데입니까? 예, 예. 아, 예. 그럼 경찰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직통으로. 예.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나와서 저기 할 텐데 왜 안에 있나 보죠? 경찰서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점심시간이라서 안에 있을 것도 아니에요. 뭐 로비 어디에 있겠지 뭐. 꺼져 있어요 전화가? 네 전화가 꺼져 있어요. 전원이 꺼졌대요. 민원은 뭐 여기 누가 봐야 되나? 아, 여기 차 있네요. 저거. 어디? 트럭. 트럭. 어. 옆에 딱 세우면 되겠다. 야, 야, 여기 앉아. 아, 여기 지금 도착했는데요? 자, 파주 경찰서입니다. 앞에. 여기, 여기 지금 도착했어요. 선행유 여기 민총장 차입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 아, 전화 받았어요. 아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기 트럭 옆에 도착했는데. 네. 아 내려오세요. 내려옵니까? 지금 파주 경찰서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방송을 좀 자주 해달라고 요청이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야 재밌습니다. 현장 방송 재밌지 뭐 가면서 얘기도 하고 생생하게 보니까 예. 맨날 뭐 태극기 집회 그거 가서 하는 거. 야, 그 지금도 야, 방송 중이에요? 예, 예. 예. 아, 우리가 앞에 우리 목사님 앞에도 탁 비추면서 넓은 공간을 차 달리면서 생생 달리면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희열을 좀 느끼거든요. 쫙 달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면으로 보이면은 예. 얼굴도 봐가면서 대화하는 거거든요. 예. 시청자들하고. 예. 와, 이게 좀. 예, 어떻게 이런 방송도 해주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이고. 저희 뭐 봉주르 방송이나 선구자 방송이 예. 무슨 뭐 금사기 부산 문현동 금사기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런 방송도 합니다. 아, 예, 금을 거기서 한 1kg 얻어가지고요. 금을 1kg 주더라고. 한 덩거리. 진짜 받아서 합니다. 순진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진짜로 알아들어요 또 그러면. 아, 진짜로. 예. 네, 저희가 그 금 사기 사건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백금입니다. 백금. 네, 이런 방송도 합니다. 정상적인 태극기 집회 방송도 하고 뭐 현장 현장마다 우리 봉주로 방송 같은 경우는 많이 찾아다니죠. 네. 대단하셔. 노인네가 대단하셔. 우리 네, 그렇죠. 봉주 사장님 대단하시죠. 아주. 사모님도 노래 잘하시고 방송하는 거 보면 그래요? 예 노래도 잘하시고요. 아주 근데 난 못 들었어 한 번도. 아 요새는 안 합니다. 그래요? 요새는 이 기계가 좀 고장이 나서 안에 그 시스템이 믹서기하고 뭐 이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반주기가 고장이 좀 나가죠. 진짜 아 참 예 이게 언젠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굳건히 있을 때 우리의 이런 했던 일들이 낱낱이
역사적으로 남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공영방송에서 네. 이런 그 태극기 우파, 네. 네, 우리 우파들의 그 집회의 모습들을 기록을 안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그 부분을 메꾸고 있는 것이 1인 미디어 유튜브 방송들 아닙니까? 아, 예. 예, 그 유튜브 방송이 한둘이 아니고 무진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 전부 다 공영방송이 찍어서 정상적으로 네. 찍어서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튜브 방송이 찍는 그 기록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공영방송에서 볼 게 지금 뭐가 있느냐고 문미어천가만 불러대고 맨날 물개 박수만 치고 있고 패널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하는 거 보면 차라리 앉는 게 시청률이 올라. 그 사람들 나오면 벌써 꺼버려. 왜? 국민들이 이제 식상했거든. 그걸 왜 방송 관계자들이 그걸 모르냐고. MBC, KBS 특히. 하지만은 저쪽에 그 성향이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이가 참니. 그러니까 예. 지금 뉴스 시청률도 MBC나 KBS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정규제 TV보다도 1%대. 1%대. 우리 우파 그 방송보다도 떨어지더라고요. 아, 실제로 KBS 제3공영노조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성창경 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분이 주신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MBC는 뭐 완전히 1%대고 예. 예. 그 KBS도 1.몇%대에서 2%대 그 사이에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예전에 평균 10%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라면 10분의 1로 줄은 거야. 뭐 차라리 그 방송 없애버리지 네. 모르지.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시청자들을 다 유튜브로 뺏긴 거거든요. 그렇죠. 유튜브로 뺏기니까 이제 유튜브를 때려잡으려고 그러면 때려잡으려고 그러죠. 유튜브를 때려잡아요. 그래. 지가 산다고. 아이고. 뭐 중공이나 똑같지. 중국이 아니라 중공. 중공. 중국은 지금 그렇잖아 이거. 나라가 이렇게 돼서 안 된 거야. 나라가 예? 나라가 버리기 직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코미디언 출신이시니까 히트친 그때 당시에 그 방송 기억나는 코너 코미디 같은 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히트친 거 많이 있죠? 유행어를 남긴다든지 하는 많이 거. 있죠. 많이 있는데 네. 나는 그때는 사실 내가 뭐 인기가 그렇게 출중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밤나 이거 부르시고 네. 이쪽으로 약간만 예, 그 밤나 코미디라고 해도 예. 결정적으로 웃기는 분들은 따로 있었고 나는 이제 그때 당시 주로 어떤 분이 그 히트 제조기가 되었어요. 아 그때야 구봉수 배삼룡 허문 예. 없었죠. 뭐 그 어른들은 참 훌륭했었고 아 참 내가 그 방송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내가 신소거리가 예예 예. 신소거리가 아 그 예명입니다. 예명이에요. 예. 장소팔 고춘자 시절 있었죠. 네, 기억나세요? 네, 네, 만담가. 예, 예, 만담. 그 장수팔 선생님이 내 스승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화술도 그 양반한테 그 어른한테 많이 배웠고 지적도 많이 당했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이 장소팔 장으로 소팔러 가다 났다 해가지고 장소팔인데. 이름이 실제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까? 예, 사실. 본명은 네? 따로 있습니다. 아, 그분도? 예. 예. 근데 그분이 장소팔 씨인데 그 장소팔 선생님이 수제자로 저를 삼아주셨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웃음소자를 제가 이어받아서 신소거리 된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웃음소자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저글소로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소고를 했어. 아이, 장 선생님도 그냥 장대팔 그랬으면 내 이름이 신대거리 이렇게 됐을 텐데 아, 왜 하필이면 소팔로 해가지고 내 이름이 소걸로 됐을까 그러면서 아 난 그때 내가 신소거리가 아니고 신대거리였으면은 예. 연예계에서도 크게 출세를 했을 거고 돈을 벌어도 많이 벌었을 거고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라 라고 해서 거기다 적을 소자 그 발음이 나는 신소걸로 만들어 주시진 않았는가 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이 이제 원래 본명은 신자 현자 균자 씨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름 본명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제가 그렇게 또 어느 분이 한번 연락이 예. 와서 뭐라고 해요? 본명을 신현균 아니에요? 어? 그래요? 신균현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예. 들었거든요. 예, 신준현. 아, 신준현. 예, 예. 신준현. 그러면은 예. 소걸로 예. 이렇게 예명을 지은 거하고 예. 신현균으로 이렇게 지은 거하고 예. 이렇게 예. 비교해 봤을 때 이름으로 봤을 때 어떻게 코미디언으로 더 이름이 좀 그 코미디언으로가 신소걸이죠. 그때 나올 때부터 예, 예. 나올 뻔했었습니다. 아, 그때 예. 그, 벌써 그때 이미 신소걸이가 이름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뭐 우리 교단에 가면 신소걸로 나와 있어요. 어, 옆에 이제 본명 조금 넣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어, 하나님께서 나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예계 내가 30년 됐거든요. 아, 30년 됐습니까? 예, 예. 연예계 30년 동안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네. 연예계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내가 얼굴을 보거나 체구를 보거나 뭘로 보거나 나는 코미디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굴이 뭐 코미디언으로 생겼어. 몸집이 그렇게 생겼어. 아무렇지, 코미디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다가 연예계에다가 나를 30년 동안 위탁 교육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아,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 의미가 많죠. 네. 제가 이제 웃으면 보기 와요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네, MBC. 예. 그 웃으면 보기 와요 그 프로그램을 처음에 출발할 때 내가 거기에 작품을 썼습니다. 어, 시나리오? 시나리오. 네. 예. 그 난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재능이 있으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작가로 그 프로그램을 전부 쓴 건 아니지만 작가가 여러 명 있는데 거기에 한 꼭지 두 꼭지 매번 그걸 썼습니다. 코미디 그 기발한 작품을 그때 이제 김경태 장로님이라고 예, 예, 계시죠. 예, 그거는 우리 PD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내 재능을 보셨는지 나를 비켜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도 없는 나를 갖다가 자꾸 이제 이렇게 세우시고 또 작품도 만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참 그 어른이 은인이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오신근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전도사님이세요. 아, 그래요? 예, 그 사모님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예, 사모님은? 예, 예. 아, 그럼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예. 목사님이 예. 그 원래 기독교인이시고 예. 코미디언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저는 전혀 뭐 우리 집안은 뭐 유교 집안에다가 불교 집안에다가 예. 양반 집안에다가 뭐 우리 처갓집은 아주 그냥 우상 딴지고 예. 그냥 그 목사님 대신 동기를 얘기 좀 누군가 목사 된 동기는 우리 선구자 방송에도 쭉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여튼 얻어맞는 바람에 되셨다. 아주 끝까지 그래도 난 순종하지 않았어요. 고집도 그런 놈의 고집이 어디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게 고집이 세요. 근데 더 고집은 누구냐? 우리 손자가 더 고집이에요. 이 녀석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지 애미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아, 예. 네, 그리고 우리 아들들 이제 전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고. 예. 야, 너무 뜨겁네. 예. 거기 천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예. 여기다가 시켜 에어컨 앞에다가 딱 예. 시키면은 제일 이게 잘 식더라고요. 예, 이게 이렇게 됐네. 예, 예. 그 눈을 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이제 이 그 우리 손자가 예. 그렇게 고집이 세요. 어, 뭐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저 녀석이 나 닮았네. 지 할머니구나 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고등학교 야. 2학년이니까 지금 이제 9월 달에 2학년이고 예. 아주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아, 미국 학교 다닙니까? 아니면은?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 미국인으로 사는 거네, 지금. 아니, 걔는 원래가 미국인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면. 미국에서 낳기 때문에. 예, 그렇죠. 낳기도 예, 했고, 예. 지혜미가 또, 한국계 1.5세대인가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예. 완전히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미국서 공부하고 있던 애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일본에 가고 군대 보냈어요. 네. 군대 갈 때 들으라고 하니까, 미국서 공부하던 놈이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러지. 네. 안 들어오면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2년 끊는다. 그거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군대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몇 개월씩 밀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국방부 저 병무청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좀 보내달라고, 군대 보내달라니까 앞으로 4개월인가 6개월이 남았다고 그래요. 아,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와서 그냥 허송 세우려면 어떻게 또. 근데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그러면 빨리 카투샤로 보내주면 어떻게 되냐고. 예, 예. 예. 근데 카투샤로 보낸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 안 한다고? 예. 최전방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병무청 직원이 저 아버지 맞느냐고 그러더래요. 남들은 그 당시에 부정행위 많을 때 아닙니까? 네. 남들은 돈 싸질머지고 와서 카투샤 부대 그런 데로 보내달라고 애걸복 그러는데 네. 아니 자리가 나서 카투샤로 보내주겠다는데도 영어 잘하는 놈 보내주겠다는데도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세요? 예, 네,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예, 그럴게요. 예, 예, 예. 좀 기다리라고 전화가 왔네. 그래도 난 쫓아가서 그랬죠. 딴 데 보내지 말고 최전방으로 보내라고. 최전방으로? 예. 그 아이가 지금, 인재. 아이고. 아,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 거의. 예, 인재. 네. 인재, 그 철책선에 가서 복무했다니까. 아, 예. 아휴. 철책선 가서 공구복무를 하니까 네. 야 아주 그 추운 겨울날도 막 손발에 동상이 걸 정도로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가서 죽을 고생을 했죠. 모처럼 만에 한번 휴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안고 최전방으로 아버지가 일부러 보냈는데 이거 터무니없이 그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그거 안고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속으로 내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 가더니, 며칠 만에 또 나왔어. 그 최전방에서. 이거 도대체 너 웬일이냐? 외박 나왔어, 여기서. 아, 외박은 휴가 끝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외박 보내서 나왔어, 여기서. 그 처음엔, 이제 나왔다 들어가니까 있는 대로 음식도 해서 보내고 떡도 해서 보내고 부대원들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가더니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나왔어요. 또 나오고 자꾸 나와. 왜 이렇게 자주 나오고? 아,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얘가 아이스하키 선수예요. 하고 있을 때 아이스하키 그걸 했다고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전방에서. 스케트 대회가 있대요. 그러면 얘가 처음부터 거기서 1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부대가 1등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제 지인의 중대가 소대에서 중대로 중대에서 대대로 대대에서 연대로 연대에서 사단 이 시합을 해가지고 헐쩍마다 이기니까 특박을 주는 거예요. 나 지금 끊어버려도 구차더라고요. 그래도 최전방에서 와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고리를 잡으면 문고리가 쩍쩍 달라붙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데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대해가지고 마침 아이가 하나 있길래 그래서
결혼시켜가지고 걔는 제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으로 가서 이민을 갔죠. 그래서 거기서 난 아이예요. 그건 1.5세대지. 근데 거기서 난 아이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뭐 손자도 혼혈이 아니고 순수한 한국 혈통이죠. 처음에는 한국에 나오면 알아들을 수가 있나 뭐라고 쑤알라다 했는데 그래도 지 애매하고 애매하고 야단을 쳤죠. 한국인이 한국말을 모르면 어떡하냐. 한국말 가르쳐라. 지금은 잘해요 아주. 한글 학교 넣어라. 한글 학교 넣어가지고 요새는 카톡을 보내는데 걸작이야. 그래가지고 신통하고. 청와대 앞에서 총을 든 경찰들이 무장하고 있다라는 뭐 글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 원래 그 실탄을 지급을 않죠?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뭐 무장을 하고 있다. 뭐 전방에 어디 뭐 이렇게 비상이 떨어져. 청와대 앞에. 청와대. 전방에서 비상이 떨어지면은 청와대도 무장하죠. 우리가 이제 그 땅굴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지금 이 땅굴 그 저 전망대 거기 올라갔더니 빨리 나가라고 난리들이라고. 전방에는 우리가 못 보는 땅굴이 아직 못 찾은 땅굴이 많을 거예요. 있겠죠. 예, 전방에는 있어. 그런데 예. 이젠 땅굴이 보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뭐 문만 열어주면 들어오는데. 뭐. 아 그냥 들어와 예. 지금 들어와 있는데 뭘. 예. 들어와 있는데 뭐 완장만 차면 이제 끝인데 뭐 걔들이. 야. 아이고 참말로 참 나라 이경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 쪽에 메가도 동상 그쪽에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집회가 있는 모양이네요. 아 그래서나. 예. 잘하네. 가야지. 아니 나 아까 참 그 인천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예. 인천 목사님들 진짜 훌륭하십니다. 아 이분들은 진짜 내 존경. 통쾌하더라고. 아 통쾌하죠. 그 언론 뭐 뉴스를 보니까요. 야 통쾌하다.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그래봤거든. 아 그. 예.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가 들고 일어나야 예. 돼. 이건 뭐 천만 천이백만 놀고 대형 교회들 책임져야 돼 이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현 정부에 무슨 위원회 위원장들 다 맡아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코미디계에서 1호 목사님이 그 곽규석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 뒤에 그분이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진짜. 진짜. 목사님으로 코미디언 출신으로 그분입니다. 네. 두 번째가 누가 될까? 연예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코미디언으로는 제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김정식 목사님이라고 왜 밥을 띠기 있잖아요. 아, 예, 예. 네. 와, 네, 그냥 뭐 목사님. 목사님이에요. 아주 목회 잘하십니다. 예. 우리 후배 목사님, 후배님이지만 목사님 되셔서 아주 훌륭합니다. 예. 지금 국회가 그 종전 이거는 그거 선언 여야 합의를 할 것 같다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 이 국회 전부 다 쓸어버려야 돼 이게 진짜. 종전 선언 평화 선언 뭐 이런 것들. 지랄 따라 있어 진짜.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 4.27 남북회담 비준해달라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치? 판문점 선언 안에 비핵화 하고 종전선언이 있단 말이야. 예. 근데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은 종전선언은 불가능하지 우리가. 이 한국당 가지고는 진짜 이거 야당 가지고는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저 같으면 완전히 허수아비를 떠나서 아주 그냥 여당이 협력하는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
아, 그래야만이 자기들 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그렇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시킨. 어떻게 살아? 이제 그 총선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뽑아준다고? 아이고 그래도 네? 먹민들은 뽑아줍니다. 모르지? 멍청이 같은 국민들. 모르죠. 뭐 이제 적절하게 저기 표 배분해가지고 표 조정해가지고 도로 이렇게 뽑아줄 수도 있겠지 아무래도. 아이 참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그 제3의 야당이 하나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야당이 하나 글쎄 나와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안 절대로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제 하냐고 저 없어져야 돼. 없어져. 망조로 들어간다. 헤쳐모아야 돼. 망당이야 망당. 다시. 그래서 새로운 진짜 보수 정당이 태어나야 됩니다. 보수의 아이콘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어.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문재인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잠룡들이 슬슬 일어난다 이러거든요. 잠룡도 잠룡 같은 사람인데 잠놈이 나오면 안 돼요. 잠룡이 나와야지. 잠룡. 그러니까 지금 본보수 쪽에서 참 유승민이가 1위가 올랐다. 아이, 그거는 그거는 예.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또 조작이지. 그리고 대한민국 난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야. 국민들이 그거 모르나? 드루킹 조작. 여론조작. 아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성들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야, 유승민이가 1위래. 이러더라고요. 참. 드루킹이 뭐냐. 들키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드루킹이야. 들키면 큰일 난다. 예. 근데 지금 이 정권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경인선 타고 저 감옥 가는 일만들 남아있어요. 저희들이 적폐청산으로 이렇게 두드려 팼는데, 저희들은 부메랑에 대해서 안 맞을 것 같아? 다 맞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경의선이나 경원선 타고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으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북한으로 보내. 차라리 아주 그쪽으로 돌아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남한에서 이렇게 아주 분탕질을 하지 말고 빨갱이들은 전부 다 올라갔으면 좋겠어.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들은 지금 임진각을 갔다가 임진각에서 방송을 하고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여기서 또 만나실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지금 파주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식사하고 배고파요. 2차 우리 방송을 방호벽 최 전방으로 올라가서 방호벽을 아마 지나가면서도 촬영하고 또 현장 부서진 방호벽 그리고 그쪽에 주민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방송을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예예. 예. 방송을 정리하죠. 뭐. 예, 일단 일부 예.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고 예. 오후에 다시 아까 종료한 거 아니었어요? 야, 아닙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오후에 다시 예.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성. 네.